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월가의 에밀리 롤랜드 셀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주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빅 매크로 헤드윈즈, 이 거시경제적인 지표의 역풍이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고유가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라든지 연준의 긴축과 같은 이러한 헤드윈즈, 역풍이 아직까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하게 나온 고용지표, 연준의 속도에도 좀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고용지표. 오늘 또 고용지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8만 7천 명. 아, 꿈의 숫자죠. 네. 왜냐하면 평균이 코로나19 이전에 21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이 이제 상태는 지금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300만 명이 지금 뭐 은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 자리를 지금 메꾸기 위해서는 구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11개 정도의 자기의 기회가 있는데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임금 상승 뭐 이런 부작용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용 시장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좋습니다. 있고요. 네.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연이 가장 높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순풍이 불 때가 아니라 역풍이 불 때 훨씬 더 연은 높이 날린다. 그런 뭐 우리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단단히 지켜주면 금리 이상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면 경기는 훨씬 더 연착륙에 가까워지는 부분들로 조금 더 한 발씩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뭐 환영합니다. 이렇게 네. 고용 지표는 항상 탄탄하게 가야지만 경제는 튼튼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최영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금리 인상의 사이클과 또 뭐 맞물리면서 고용지표도 지금 계속 미국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랠리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다음 셀럽 역시 이 월가 출신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번 주 투자자 컨퍼런스 이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조시 브라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초의 인터넷이 도입될 때 기회가 있었을 때처럼요. 현재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AI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비싼 주식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비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회사는 이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이 항상 매년 같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잠재력이 스케리, 무섭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9.82%가 상승을 하면서 $281대까지 올라왔는데 자, 우리 시장과 또 연관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또 6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저기 자막에 나오지 AI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얘기하고 네. 자기네들이 엔비디아 호프라는 거를 앞으로 AI 인프라 엔진에 넣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타버스하고 이런 얘기할 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결국은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최근 한 달 뭐 16% 정도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쭉 가는 이유는 네. 일단 GPU 그래픽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는 누구도 지금 건드릴 수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루시드하고 지금 협력 관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성장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엔비디아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213불을 세 번이나 도전을 합니다. 떨어질 때 다 막아냈어요. 그래서 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저점은 213불이다. 근데 지금 네. 280불이고 고점이 346불까지 갔는데 자, 밑에가 탄탄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하 1층 밑에 더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그렇죠. 갖고 갈 수 있고 우리 셀럽에 자주 등장하는 짐 크레이머가 자기 방송에서도 엔비디아 장기 성장성을 고려해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네. 예, 뭐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뭐 이 성장성에 관해서는 뭐 우리가 두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좋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과연 다시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을지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애플이 하드웨어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그리고 하드웨어 생산품에 대해서 Subscription,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매달 앱에 대해서 요금을 내는 것처럼 운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애플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역시나 마지막 의견까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미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 이제는 기기도 구독 서비스로 하겠답니다. 아, 이게 잘 될까요? 일단 경험을 하면은 거기에 애플에 빨려들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자기들의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애플이 이 아이폰 자체, 그러니까 모바일 폰 자체에서는 이 레드오션이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기기를 많이 팔아야 되고요. 지금 뭐 이제 애플이 그렇네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AR, VR 뭐 이쪽으로의 하드웨어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태계를 위해서 초기 투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 뭐 우리 뭐 패드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아이패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조금 망설여지잖아요. 그쵸. 뭐 폰도 아이폰이고 아이패드인데 같이 연동해서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아이폰 패드를 많이 팔았다 그러면 사실 폴더블 폰의 대체제로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화면이 커지는 그렇죠. 부분 그다음에 뭐 주변 기기가 이제 너무나 많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구독 서비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폰에 대해서 보다는 다른 생태계를 구성하는 애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신제품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에는 이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뭐 새해 들어서 좋은 흐름으로 한번 눌렸다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계속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은 174달러대에서 거래를 마감한 애플의 움직임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 원장과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원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원장님 또 미국 다녀오시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전화 연결로 네.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 더욱더 생생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의 소식도 다음 주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네. 다녀오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